근데 그 결혼할 때 네. 하도 그 각 기획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조금 골이 아팠어. 아, 기획사에서? 한참 죽가가지고 근데. 근데 그게 결혼하니까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그렇죠. 반대를 하더라고. 그러게. 근데 우리는 부모 쪽에서는 그쪽 집이나 우리 집이나 반대한 사람은 없고. 그러고서 또 저들이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또 조금 무리해서 그 큰 집을 지었어요. 지었는데 5, 6년 살더니 나간다. 또 나간다 그래서 나가버리고 그랬지. 걔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. 그치, 애가 지혜로운 것 같더라고. 지혜로워. 그때 우리 애가 군대를 갔잖아. 아유, 그래도 야. 신랑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착한 거죠. 근데 어디에선가 인터뷰 하시는 그런 프로에서 처음에는 좀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나 보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풍도 알고 진짜. 이렇게 되면 며느리 이쁘죠. 아직도 그렇게 이뻐요? 아직도 그렇게 이뻐요? 괜히 이렇게 보고 앉을 수도 이뻐지죠. 그렇지, 이쁘지. 일 못해도 괜찮아. 그래, 일 못하면 어때. 이쁜 여자한테 좀 약하잖아. 그래, 맞아, 그거는 다 인정. 다 그게 좀 며느리 사랑. 며느리가 너무 이쁘니까. 이쁘니까. 아기가 몇 명이에요? 둘. 둘. 우애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이고. 아유, 대지각색으로 아주 그냥. 완전 200점이 200점. 6살, 3살이죠. 6살, 3살? 너무 예쁘겠다. 너무 예쁘겠다. 아주 안 보면 보고 싶은데 와서 한 반나절 지나면 힘들어요. 한 반나절 지나면 힘들어요. 올 때 너무 이뻐, 갈 때 더 이쁘네. 그렇다 그렇다. 정답하니 말해. 나? 그럼 나 정답하느라고 오래 걸렸어.